중소기업계가 오늘 한계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여의도 중계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제재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현장 애로사항 17건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와 고금리, 고환율 등 삼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중소기업계가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뜻깊은 한 해라며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계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